네,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고요.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앞에 보셨던 그 내용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있었어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게 됐을 때는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고 나면 이 계약 성립된 거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잖아요. 다시 계약에 대해서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기본 조건이라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해보면 뭐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무역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하는 거래 조건이다. 자, 무역 거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무역 거래라는 것들은 물품을, 뭐, 기본적으로 물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좀 넓게 봤을 때는 물품 외에도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조건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또는 서로 간에 합의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은 8가지 정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약 물품의 품질 조건이에요. 품질 조건. 뭐 쉽게 말하면 품질에 대한 부분이죠. 품질. 품질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또는 결정을 하게 돼서는 품질이 이제 일정 언제 시점 어느 시점을 가지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품질 결정 방법, 그다음 결정 시기 등이라고 써 있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샘플이죠. 샘플 견본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물론 저희가 청약과 승낙은 그러니까 청약을 하게 됐을 때 청약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자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변에서 어떤 맞춤형의 뭐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제안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반대로 가겠죠.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거기로 가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이즈가 몇인데 나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반드시 판매자만 가능하다 이렇진 않고요. 둘 다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은 통상적으로는 판매를 하는 사람이 구매를 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이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제 물건을 보낼 때 실제로 그 보냈던 물건하고 그 전에 뭐 미리 보냈던 샘플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시제품 같은 것들을 먼저 보내주게 됐을 때 샘플하고 실제로 이제 왔던 내가 받았던 물건이랑 비교를 해보는 형태로 해가지고 품질을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걸 저희가 견본을 갖고 하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견본 매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견본 매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표준품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표준품. 자, 표준이 뭘까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견본이랑 표준이랑 차이가 뭐냐면, 견본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물건 한 개를 샘플로 줘요. 근데 이 한 개라고 하는 것들이, 뭐, 내가 실제로 인도할 물건이 100개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같은 모델링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모델 중에 한 개를 그냥 샘플로 줬다고 했을 때, 그 한 개가 100개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준품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표준품이라는 것들은 뭐 쌀, 농산물, 뭐 수산물 이런 게 될 것인데요. 쌀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쌀을 이제 1kg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채취를 했어요. 일부를 이렇게 빼가지고 먼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쌀 그 몇 일부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쌀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곳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더라도 이게 모든 것들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품질이 좋은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성을 갖기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준. 그래서 전세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뭐 중간 등급이 되는 거라든지 뭐죠.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죠. 평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것을 표준품 매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견본으로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을 정해가지고 이 표준의 일치가 되면 표준보다도 더 좋은 품질, 그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것이 왔을 때 일치가 되는 걸로 보는 것을 표준품 매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뭐 명세서 매매,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견본을 제시하고 싶어도 이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견본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샘플로 줄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더 크게 가볼까요?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 선박을 내가 제가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를 할 거예요. 선박에 대해서 샘플로 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 명세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들. 뭐 카탈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겠죠. 그런 사진을 뭐 사진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용도 설명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조건을 저희가 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점검매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물건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물건을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직접 사용해 본 다음에 이제 일치성을 결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있겠고요. 이거 말고도 상표 매매도 있습니다. 유명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그 물건을 뭐 굳이 샘플 같은 걸 받지 않고서라도 워낙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샘플 같은 게 필요 없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런 품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품질이 이제 있을 거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품질이 아니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량 조건이고요. 수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물품의 어떤 수량의 단위 아무래도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때 같은 국가에 있으면은 이렇게 뭐 거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그 단위들이 일치가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속도를 말할 때는 이제 뭐 속도 단위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뭐 야구를 봤을 때도 뭐 킬로미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반대로 메이저리그를 보게 되면 다른 나라 보게 되면 이렇게 킬로미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마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있단 말이죠. 100마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속도가 몇일까 이렇게 바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다른 국가 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수량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정 시기 등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아까 나왔던 이거랑 이거랑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그 품질과 수량 같은 것들은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특정 시점을 구분하게 됐을 때 그런 시점에 따라서 품질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구분 지어 보면 선적 시기, 선적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수량 도착했을 때 양육이라는 것은 육지에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적을 하고 났어요. 선적했다는 것은 이제 선적부터 도착할 때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가운데 운송을 하게 되잖아요. 운송. 그렇죠? 국제 간에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됐을 때 선적이 되고 나서 상대 국가의 그 지정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운송이 발생하게 될 텐데 운송을 하는 중간에 물품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과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것을 말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선적 시기에 만약에 품질이 일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운송 중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상대방인 이제 매수인이 그것을
책임 부담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양육하는 시기를 갖고 하자고 하게 됐을 때는 어쨌든 물건을 보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같은 것들도 당연히 그 물건을 보냈던 매도인이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매도인 입장에서 당연히 선적할 때까지 품질이 일치하는 것을 원할 거고 그 이후는 반대편인 매수인이 이제 그에 따른 부담을 하길 원할 거고요. 반대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품질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대로 양육하는 시점까지 도착할 때까지의 책임을 상대편이 지기를 원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 조건이 있어요. 가격 조건은 말 그대로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인코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코텀제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코텀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국제 간에 또는 국내 간의 거래, 국내 거래를 할 때 당사자 간에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그런 규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이제 그 예를 들면 11가지 규칙이 있는데 뭐 엑스박스, FCA, 뭐 FOB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특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서 매도인은 언제까지 비용 부담, 뭐 비용이라든지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저희가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을 정할 때도 이제 매도인이 언제까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이라는 것들은 누가 어디까지의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5번 같은 경우는 포장 조건이에요. 포장 조건. 포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포장의 형태, 뭐 나무로 할 건지, 플라스틱으로 할 건지, 뭐 쇠로 할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위 등도 마찬가지겠죠. 포장을 할 때도 아까 나왔던 이 수량과 마찬가지로 이 단위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톤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 롱톤, 숏톤, 메트릭 톤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톤이라고 1톤이라는 것들은 1000kg을 말한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결제 조건입니다. 결제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물건에 대한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렇죠? 방식이라든지 그런 시점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적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보낼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보험 조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험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분쟁 해결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나면 좋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것을 관할로 하고 어디를 관할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이제 중재나 소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재나 소송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로 할 건지 소송으로 할 건지 한다면 어디를 그 중거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중거 관할구역 어디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저희가 분쟁 해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역 법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 법규 뭐 또는 규범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이라 하는 것들은 사회 질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질서인데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역 관리 3대 법규. 저희가 무역에 관련된 무역이라 하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수출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출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 저희가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긴 뭐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관리에 대한 3대 법규라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관세법이라는 것들은 이제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징수를 정하는 그런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에 대한 거잖아요. 관세. 네, 관세.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 일종으로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수입 물,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입 과정, 뭐 수출 과정도 있을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입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관세 행정 절차 이런 거에 관련된 이 통관 절차, 이 통관이라는 것들은 수출 수입 그리고 반송까지를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을 규정하는 것을 관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이고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대외무역이잖아요. 국제 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대 그 여러 국가들한테 국제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제 보내고 무역을 하는 것들, 수출입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관점이랑 여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신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입신고, 수출신고, 관세부과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지만 대외무역법은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금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무역법 보기 보시면은 국제수지의 균형이죠. 국제수지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을 거예요. 수출하는 것은 파는 것이고 수입하는 것은 구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내가 물건을 사는 거와 구매하는 것들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좋죠. 팔기만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이것을 국제 간에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어느 한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게 됐을 때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제 수지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위해서 제정한다. 이 통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무역보다 더 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무역이라는 것들은 물품을 포함해서 뭐 아까 보셨던 뭐 자본 노동, 용역, 뭐 이렇게 기술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을 저희가 통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더 확장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상의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들,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 뭐 의무, 권리 이런 것도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한 거래법 같은 경우는 외국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그런 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국제수지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외국에서 이제 통화 가치가 있는 것들, 대가가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국수출과 수입이 일어나게 되면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하는 게 나올 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똑같이 국제 수지에 대한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나이대가 다를 테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1997년도 때 국제금융위기, IMF라고 하는 것들이 터졌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런 쇼크감은 오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외국환에 관련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법률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해외로 나가는 그 외화하고 들어오는 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어떻게 거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률을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의 그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세법의 적용도 받을 것 같아요. 물건을 내가 들어왔을 때는 수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물건을 내보낼 때도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그 무상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돈, 그 대금을 주고받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관세법 대상은 유체물입니다. 유체물. 왜 이렇게 말을 쓰고 있을까요? 아까 보셨던 그 무역의 대상을 생각해 봤을 때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품. 뭐 아까 보셨던 뭐 권리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수출입 거래, 수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국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내국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내국 물품은 좀 혼동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이다. 뭐 원산지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국 물품은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뭐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물건 같은 경우는 내국 물품으로 보는 확률이 크겠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 해외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내국 물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국 물품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 내국 물품이라는 것들은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것을 제가 내국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것이다. 그렇죠? 원칙적인 그런 수입 신고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이 다 끝나게 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왔을 때는 외국 물품 상태였는데 이런 통관 절차를 거치고 나서는 내국 물품 상태가 돼서요. 내국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또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 그러니까 수입 통관 절차가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세금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겠죠.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를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국 물품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물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 중에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된 물품들,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물건들을 이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가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물품이죠. 외국 물품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이다. 맞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건이 외국 물품인데요. 반대로 내국 물품이었는데 내국 물품을 가지고 수출 신고라고 하는 걸 하게 됐어요. 신고된 것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수리라 말을 씁니다. 수출 신고 수리 이렇게 말했을 때 수출 신고된 것이 처리가 돼버리면은 물품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그때는 내국 물품이었다가 외국 물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외국 물품이라는 것들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이 그게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수출 신고가 되고 그것이 수리가 된 물건도 저희가 외국 물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외국 물품이라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형태.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수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제는 외국 물품이라는 거죠. 이 반입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말하는 우리나라를 하는 것들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 영역을 말한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그렇죠.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 어떤 뭐 영공 뭐 이렇게 볼 수 있긴 하겠는데 그런 형태의 것들을 제가 우리나라라 말을 쓰고 있고요. 근데 보통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육지 뭐 보통은 육지로 오는 걸 말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보세구역 보세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세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다. 부과를 미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비록 보세구역이 우리나라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맞기는 한데 이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는 것 자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예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자체는 수입으로 보지 않고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저희가 수입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 또는 사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라 부르는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서만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는 그런 뭐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도 뭐 물건을 소비하거나 사용하게 됐다. 그것도 저희가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인 걸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게 됐을 때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세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근데 관세 말고도 그 밖에 내국세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자, 내국세가 뭔가요? 국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세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가가치세, 이건 다 익숙한 세금이죠.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뭐 개별소비세, 그다음에 주세,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부가세는 익숙하죠. 주세는 그냥 술에 붙는 세금이에요.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사치품. 사치품이라고 이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물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게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귀금속 같은 거 있죠. 뭐, 고급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원래는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그 관세라고 하는 것은 관세청이 주관하는 부분이고 내국세는 국세청이잖아요. 주관 부서가 다른데 왜 이거를 지금 수입할 때 같이 부과하는 건가요?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관세청 밑에 보시면 세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청은 실제로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는 것들은 이제 수입, 뭐 수출입 신고인, 그 다음에 화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업무를 하는 쪽은 다 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세관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일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는 어떤 지침 같은 걸 내려준다거나 고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세관에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세관에서 하는 거고 국세청 밑에 있는 그 실무 부서를 실무하는 곳이 세무서가 될 건데, 그러니까 세무서장하고 세관장이 이제 각각 업무를 하는 건데 왜 이거를 관세와 함께 징수가 되는 건가요?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관세는 세관에서, 내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물건을 수입하게 됐을 때 부과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세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내로 반입이 됐을 때도 부과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개별 소비세, 주세뿐만이 아니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이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지고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 발생하는 건데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기준 중에서 제하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국내로 가지고 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수입하게 됐을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을 원래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수입 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사실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세관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좀 그렇게 업무를 안 하지 않냐. 그럼 수입 신고를 받고 있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관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을 함께 좀 부과해서 징수해달라. 징수한 것들은 나중에 그 징수한 것만 따로 떼서 나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들이 이제 함께 부과되고 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면제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모든 물품에 부과됩니다. 뭐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뭐 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농산물 이런 것들 빼고 식품 원료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부과돼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자동차를 수입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가 발생할 것이고요.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인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교육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세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가세, 이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이제 전체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표 볼게요. 관세표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아마 관세표라는 용어보다는 HS 코드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S 코드라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상품의 분류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코드, 쉽게 말하면 품목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별로 이렇게 고유 번호가, 코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되게 어렵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익숙하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접해왔던 걸 한다면은 좀 나을 텐데, 근데 지금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죠? 개별 물품마다 코드가 있거든요? 부여된 코드를 이제 가지고 무역 거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겠,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엄청 큰 장점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같은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코드만 말하면은 물건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감시 단속이 더 편할 것 같고요. 통계 내는 것도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통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물품별로 갖고 있는 고유 번호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통일해 보자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사용한다 말을 쓰긴 했지만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HS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WCO 세계 관세 기구입니다. 세계 관세 기구. 세계 관세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한번 통일해 보자. 근데 모든 것들을 통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6자리까지, 앞에 나온 여기까지 있잖아요. 6단위까지를 이제 서로 맞추자. 6단위까지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회원국끼리 이게 쓰게 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드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010130, 여기까지는 똑같이 맞추자. 다만 그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 코드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회원국들마다, 수입국들마다 자기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코드를 뭐 10자리를 쓰든 뭐 9자리를 쓰든 뭐 코드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HSK, 코리아, 그렇죠? HS 코드 오브 코리아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잘 나오죠. 앞에 두 자리를 U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1U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슬플 때 웃는 게 1U다. 맞나요? 다음 두 번째, 호. 0101 호. 앞에 네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0101 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앞에 여섯 자리를 저희가 소호라 부릅니다. 소호. 그래서 0101의 30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류, 호,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소호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저희가 챕터, 그렇죠? CHAPTER, 그 다음에 호 같은 경우는 헤딩 이렇게 불러요. 소호는 서브 헤딩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관세법은 이제 내용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나머지 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같이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